새벽 4시 44분에 눈이 떠진다면 그곳은 더 이상 인간계가 아닌 우리들 고스트 무서워의 스튜디오다! 오싹 MC 어둑신이입니다. 벌써 막방이라니 아쉽아쉽. 시간 무엇? 자자! 오늘은 고스트 무서워 시즌3를 돌아볼 스페셜 편을 준비했다! 빨리 빨리! 자, 다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No, 더 격렬하게! 네! No, 더 강! 1절만 하라고. 그럼 바로 첫 번째! 고스트 무서워 시즌3! 최고의 무서웠던 순간 탑3! 어? 3위 현옥귀 공포썰 편. 와, 내 소리네. 근데 아저씨는 나이를 거꾸로 드세요? 얼굴이 팽팽해지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제가 뭘 했다고. 비결이 따로 있나 봐요. 비결? 있지, 비결. 그 시계 뒤로 쭉 돌려볼래요? 시계요? 네네.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비결이지. 2위는 완전히 가득했던 선녀의 공포썰 편. 뿌듯하구만. 진혁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무사히 도착했어요.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무슨 소리야? 어딜 도착했단 거야? 오늘 산악회 장소요. 도착해서 지금 다 같이 게임 중이에요. 같이 있다고? 네. 진영씨, 거기서 얼른 나와. 네? 왜요? 그 세 사람 가다가 눈길에 사고 나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 저 다시 화장실 좀. 불을 덮여. 무서워. 가자. 따뜻한 곳 가자. 우리 멈추어. 대망의 1위는 술래기와 재고랜턴의 공포성. 오빠, 우리 쌀이라니 신난다. 뭐지? 누나가 아닌가? 다시 봐도 무섭구만. 그럼 이 무서움을 환기시킬 두 번째 코너, 고스트들의 큐티 포착 모음집. 고스트들이 놀란 모습이 귀엽다는 반응이 많아 놀란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감상하시죠. 들켰네. 내가 더 좋다잖아. 더 끌려가는 수가 있어. 춥다 추워. 우리 귀엽긴 귀엽다. 이거 계속 플레이하겠는걸. 자, 다음 세 번째, 핑미 핑미 핑미업 주인공 인기 투표. 이번 시즌에서는 개성 넘치고 특별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이 많았었죠.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들을 뽑아보려 합니다. 먼저 한 번씩 주인공들을 잠깐 봐볼까요? 1화 지호. 제발 제발. 2화 너튜브 먹방 스타 효니.
내가 저렇게 먹었다고? 3호 겜돌이 배규. 아가들아 비켜라. 묻지 묻지. 4화 잠꾸러기 도졸리. 안돼. 또 늦으면 안 되는데. 5화 우리 고모 시즌에서 빠질 수 없는 새 얼간즈. 난다 신 그만 공부. 배불러 덜덜. 얘는 배불러도 덜덜이야. 6화 장난꾸러기 창호. 나도 봐라. 이게 뭐야. 7호 SNS 중독 가몽. 해시태그 즉흥여행 1박 2일 마팔. 8화 곤충 덕후 장자리. 이거 토끼 장님 거미 아니야. 심지어 살아있어. 오 대박. 9화 귀신처럼 창백한 진영. 이거 토마토 주스. 10화 인싸가 되고 싶은 승현. 인기가 많아집니다. 냄새 너무 좋아. 11호 고3 미술 입시생 영은. 엄마 딸 하기도 싫어. 아니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는. 그리고 마지막 12화 귀여운 로이. 첫 번째 술래는 용감한 내가 해보지. 이제 참는다. 자 그럼 우리 고스트들 책상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가장 좋아한 주인공을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난 내가 로이 뽑아야지. 그럼 난 줄리. 어허! 난! 본인들이 얘기한 주인공들은 뽑기 금지! 어허, 그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겠군요. 시청자들도 어떤 주인공들이 제일 매력이 있었는지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난 골랐다. 나도! 자, 그럼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대망의 고스트 무서워 시즌 3 인기 주인공은 과연? 오, 사실 이 편을 보고 이 친구가 많이 생각났는데요. 대표로 1위한 주인공은 바로 11화 천륜기설의 영은! 야호! 영은이가 1위할 줄 알았어! 영은이를 투표한 고스트들의 의견 한 명씩 들어볼까요? 영은이 어린 시절이 너무 귀여워서 뽑았어. 나는 영은이가 썸기류를 느낄 때 너무 귀여웠어. 난 마지막에 엄마를 못 만난 게 아직도 생각이 나서 뽑았어. 나도 인상 깊어. 다들 한 번씩 좋아했던 주인공 편수 정주행하면서 많이 영업 알지 알지? 알지 알지! 네 번째 시간 이건 몰랐지? 제작 비하인드 탑3! 첫 번째 1편 승강귀설에 나오는 지호 친구가 얘기하는 이모는? 주문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대. 바로 그렇다 이모한테. 얼간즈 덤덤이의 이모라는 점. 지호 친구와 덤덤이는 사촌관계라는 설정이 있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와 어떻게 알아. 두 번째 3편 겜돌이 배규 옆에 있던 이 친구 기억나나요? 바로 10편의 승현이가 좋아한 사동이었답니다. 이것 좀 대단한 설정이네. 나도 너 좋아해. 마지막 세 번째 비하인드 1편 엘리베이터에서 지호는 차원 이동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떡밥이 숨겨져 있었는데. 야 대박 이모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줘. 바로 이 장면에서 지호가 아직도 차원의 세계라는 설정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이 세 가지 설정을 발견한 시청자는 고모와 찐팬 인정! 저걸 어떻게 알아? 우리 고모를 사랑하는 친구라면 당연 알 수 있지!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시청자들의 무서운 공포설 우리 친구들의 댓글들, 고스트들과 제작진들이 꼼꼼히 본다는 점 이번 시즌 유독 목소리가 좋다는 댓글이 많이 달린 슬렌더맨! 앞으로 나와 사연 읽어주시죠. 제 목소리 좋아해주신 여러분 감사 인사드리며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연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7살이었을 때 밤에 엄마 아빠 남동생과 같이 자고 있었어요. 새벽에 잠깐 제가 일어났는데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남동생 뒤에 하얀색 옷과 흰 갓을 쓴 선비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잤는데 아직까지 그 귀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검은 옷과 검은 갓이라면 저승사자일 텐데 하얀 선비는 조상님일까요? 동생을 지켜주는 수호자일까요?
두 번째 사연은 곰구미님입니다. 예전에 엄마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가 끊겼는지 바로 전화기를 닫았죠. 그래서 제가 엄마 누구 전화야? 라고 말했는데 방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와 오빠한테 전화 소리 들었냐고 말했더니 전화 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전화 소리를 나만 들었다는 거. 그건 바로 귀신이라는 것을요. 이 소름! 우리 이야기보다 더 무섭다. 이상 소름 돋은 댓글 공포 썰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우리 고스트들의 레벨업 시간! 와! 이날을 기다린다! 자자, 고스트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들께 우리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럼 모두 우리 고스트들 잊지 말고 사랑해주길 약속! I love you!